아, 방금 내가 그거 파, 그 석상 판 거가 잡화점이야? 어, 대황 파네요. 면역력 3%. 요거 하나 사서 먹을까요? 하나 먹자, 사서. 5원인데, 뭐. 예. 하나 먹자. 자, 일로 와봐. 내가 말이야, 보석이 있어. 자, 테트리스거든요. 테트리스 중요하거든요, 이 게임. 자. 자, 완벽하죠? 88원. 다음에 장갑은 오, 방어도가 좋긴 한데, 글쎄다. 와, 근데 출혈 저항이 20%나 올라가는 건좀 좋긴 하다. 화염 저항에 20%가 있고, 이거는 좀 갖고 있어 볼 만한데? 아, 애매하네요. 그냥 잘 모르겠는 건 그냥 대충 팔자. 아, 이 무기를 어쩔까요? 아, 나못안 쓰겠죠? 그냥 팝시다. 24원. 대장간에 말고 목수는 좀더 비싸게 사주나? 24원. 똑같네. 왜 똑같지? 아, 잠깐, 24원? 아니, 칸성비 왜 이래? 좋은 건줄 알고 심주단지처럼 모시고 왔더만은. 24원? 다행이다, 그래도. 아, 근데 아까 얘기한 그건 이거였던 것 같아. 내가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걸 사긴 했어. 아까 그분이 얘기했던 건 이걸 사는 게 초반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했던 게 얘였나 봐. 그러면은 이게 물약도 정화의 두루마리로 혹시 까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?
아, 그렇습니까? 물량은 까시죠. 아시거나 던질 순 있는데 이제 어떤 효과인지 모른다 이거지. 깝시다. 그리고 이거 방관이니까 지팡이도 깝시다. 이거 바꿉시다 이거 한번. 기도해 주세요. 좋은 거 나오길. 오! 아! 이게 무기 피해가 때렸을 때 무기 피해잖아. 물리 무기 피해잖아, 이거. 아, 어이없네. 아니, 그리고 이거 한번 확인해도 다음에 또 물음표로 나온다고요? 그건 좀. 창고 이제 자리 차지하는데 이거 팔자. 저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팔아. 아예 안 사주네. 감정하고 팔면 은근 비싸긴 하다고. 해봐, 그럼. 안 돼! 이러네. 아이, 씨발. 안 돼! 어지럽네. 좀 빨리 얘기하지 그랬어. 늦었어. 포션 대박 나면 비싸진다고? 두루마리를 씨발 내다 버렸네. 아, 야 그러면 이거 그냥 팔자. 그지? 이거 뭐 얼마 주겠냐? 너네 좀 맞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. 뭐 감정 안 해도 팔순 있을 거라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짜증 날라 그러네. 안 쓰는 미확인 무기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좋아. 진작 얘기 좀 해주지. 책은 얘한테 팔면 되냐? 잡화점? 이 마을에선 맞아요? 나중에 비싸게 사는 애가 있긴 해? 귀찮아.
아, 내 지팡이 거지 됐어. 여관 주인한테 방 2주 빌리자고? 나 그래도 아직 은반지 587원짜리 갖고 있다. 나 이거 아직 있다. 나 아직 한방 남은 사람이야. 나 그렇게 거지 아니야. 한 방이 있는 사람이라고. 마법력이랑 기력. 실책 역효과 발생률 좋은 거야, 나 지금. 저기 죄송한데 햄 가격이 좀 오른 거 같은데 기분 탓입니까? 지금 이거 움직여봐야 밤인데? 어디 갈데 있나? 인버탑 저장하고 올라가자. 빵이 싸서 좋아요. 사냥터. 글쎄, 모르겠다. 저기 너무 좀 위험하지 않냐? 저기 갔는데 사냥터에 곰 있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. 까마귀만 가져가겠습니다, 형님. 그러니까 원래 동물이 좀 이리저리 움직였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긴 하네요. 마음에 안 들게. 개 패고 싶게. 못 패지만.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. 뭐가 비참해? 아이, 나중에 다 죽일 수 있어. 나 아직, 어? 아직 약해서 그래. 아, 무슨 소리야. 최약체까진 아니야, 지금. 황당하네. 내가 지금 클리어한 던전이 몇 갠데 장난치냐?
오이. 잘 봐라. 이게 최악체냐? 이게 최악체냐고. 아이 참나 어이가 없네. 아 쉽다 쉬워.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자존감이라고요? 무슨 말씀이시죠? 되게 듣기 거북합니다. 게임에서 이겼는데 왜 제가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. 인버탑 정리하러 왔죠? 삽 정리하러 왔죠? 들어갑시다. 아이씨, 싸우자마자 공복이네. 나이스. 귀엽다, 새끼야. 응? 귀여워. 어떤데? 아, 이거 전격 언제 올라가? 환장하겠네. 모르겠어, 뭘 해야 되나. 이걸 찍으면 지금 댐증인 거잖아. 다섯 턴 동안
뭐야? 언제 이렇게 붙었어? 어이씨, 아파 뒤집어했네. 어이씨, 별거 아닌 줄 알고 까불었다가. 어휴, 더럽게 아프네, 이거 미친놈 이거. 어휴. 아, 저거 18턴이라서 일단 안 쓴 거예요. 아유. 쿨타임이 너무 길어서 안 쓴 거예요. 한번 써볼게. 시간이 늘어나네요? 신기하네? 자, 저 앞에 있는데 제가 고통이라서 부목을 안 갖고 왔니? 부목이 없네. 조금만 쉬다 갑시다. 죽지 시키야. 조금 쫄리긴 했는데 괜찮아. 살짝 쫄렸어. 다리가 자꾸 부러지네. 아, 이 새끼들. 내 다리를 씨발 개작살을 내려고 작정을 했나벼. 무기는 돈 안 돼서 버리는 게 좋다고. 일단 먹고 최우선순위로 버리겠습니다, 그럼. 와우. 와우.
그 왜 가방을 만들어 줘놓고도 기능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지? 나 진짜 모르겠네. 아니 개 병 아니 이걸 가방을 열고 이 아이템을 왜 못 먹게 해 놓은 거야? 왜 그랬을까요? 왜 반쪽짜리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, 이걸? 와우! 와우! 죽인다. 잉어. 게임 쉽게 하지 말라고? 아니 이 게임 사서 하는 사람이면 고마운 사람들 아니에요? 어! 어지럽네. 아래로 숨어도 쏠건데? 개같은 녀석이라고 욕해도 쏠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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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격 맞출건데? 도끼 나온 김에 도끼 버리기. 네? 촐랑 된다고요? 그렇게 얘기해도 촐랑 될 건데? 문 열어 이 새끼들아. 어우. 어? 쟤 보스? 쏠건데? 아무리 그래도 쏠건데? 다 맞출건데? 안빗 맞출건데? 너 가까이 오면 걷어 찰건데? 걷어 찰건데? 새끼야? 나 왜 세졌지? 나 설렌다야. 나 슬슬 이렇게 법사가 되어 가나 봐. 나도 어엿한 법사가 되었어. 근데 얘 보스 맞아요? 왜 이렇게 약해?
에이, 뭐야? 오잉? 오잉? 얘가 아닌가 보네. 여기 아래인가? 나 지팡이도 안 들고 있었네. 두 명이야?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어쩔 건데? 잘 가고. 너가 뭘할수 있는데? 너가 뭘할수 있는데? 너가 뭘할수 있는데? 이거 걷어 차버리죠? 그러게, 응? 마법을 배웠어야지. 이거 혹시 상자는 뽀개맨 아이템 못 먹나요? 그러면은 전 지금 이걸 왜 뽀갰어요? 그렇군요. 보통은 그렇게 해결을 하는군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는 그래야겠네요. 상자는 따개로 열고, 문은 부수고. 아, 근데 이거 지금 못 먹는 저 상자 좀 아까운데, 어떡하지? 아, 마을 가서 사올 수도 없고, 이거 참. 포기해야 되는 건가? 거리면 어쩔 건데.
뭐야, 해지한 거야? 뭐야 이거? 뭐지 저거? 방금 뭐 어려워도 할 건 해야지 뭐 이러면서 실패한 거 같은 느낌인데 방금? 뭐지? 아, 해제한 거예요? 아, 대사가 뭐야? 근데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? 너 그 쌍졸곤이냐? 진짜 최선이냐 그거? 최선이야? 여기 계셨군요.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었습니다. 그저 길만 뚫어두시면 그 다음엔 제 힘으로 나가겠습니다. 그 전엔 잠깐 쉴게요. 아, 그리고 신나게 두들겨 맞긴 했지만 이건 뺏기지 않았습니다. 받으세요. 오, 또 받으라면 받아야죠. 벌꿀술? 벌꿀술 근데 옛날에 그거 아니냐? 막 그 바이킹족들이 먹던. 어! 아! 이발! 아! 이발! 야! 이거 안 돼! 이건 먹어야 돼! 아, 이건 안 돼. 이건 갖고 와야겠다. 안 되겠다. 나 비켜. 너 거기 좀 더 갇혀있어, 그냥. 조용히 해. 불만 있지 마. 너 3일 남았지? 그냥 3일 동안 거기 좀 자빠져 있어. 안 돼. 있을 수 없어, 이건. 금방이야, 금방. 이거 이제 가는 길 늑대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. 아, 무서워. 아, 늑대가 제일 무서워, 씨발. 이게 게임이냐? 아, 뭐가 얍삽이에요. 전략입니다, 전략.
오, 씨발 늑대. 오. 왜 두 마리 됐지? 65갈래로 찍혔던 전상의 PTSD래. 인정합니다. 그날은 잊지 못해. 진짜 그걸 당해본 사람은 진짜 쉽게 잊지 못합니다. 그거. 그래도 막대기 팔아서 돈 좀 벌었죠? 생각보다 돈이 좀 된다니까요, 저게. 편고는. 자물쇠 따개는 누가 파는 거지? 자네가 파나? 아, 그렇구만. 한 두 개 줘라. 아, 없네. 술 벌꿀주 두 개니까 하나 팝시다. 됐고요. 일주일 빌리는데 얼마라고? 150원? 에이, 하루만 자. 물론 저게 좀 비싸긴 비싼 게 아니라 할인을 해주긴 하는데 좀 의미 없이 날리는 시간이 좀 아깝네요, 저는. 뭐가 더 비싸 보이냐? 대충 봐도 오른쪽이 비싸 보이지? 짠! 오! 오! 나쁘지 않은데 이득 봤어. 푹 자고 가자. 밤에 무서워. 서잉. 갑시다. 가는 길에 은총 받고. 어? 웬 개새끼가 있네. 뭐냐?
우리 늑대님 신기 건드렸냐? 어? 아니 저길로 왜 이동하셨습니까? 아이 놀래라 이 씨장. 아 하필이면 이렇게 마을 길목에 늑대가 이렇게 있어요. 왜? 왜요 왜? 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 늑대 사냥 안 하냐고요? 늑대 잡기 쉬운 거는 모르겠고 저는 안 싸우고 싶습니다. 이 사람이 맞은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만 더 강해지고 그때 기강 잡을게요. 아니 뭐 옛날에 비해 좀 늑대가 약해졌을 수도 있긴 해. 원래는 좀 쟤네 막 그냥 엄청 무리지어 다녔던 것 같은데 두 마리밖에 없는 거 보면은 아니야 씨발 그때도 한 마리인 줄 알고 싸우다가 갑자기 아우 이러더니 씨발 주변 다섯 마리 나타나서 당연하지 절대 못 까먹어 그 기억은. 자 열어봅시다. 좀 안 열면 좀 아쉬울 뻔했네요. 이동하는 거 안 답답하냐고요? 어? 편한 걸 몰라서 답답함을 못 느끼는 중입니다. 어떤 게 편한지 모르니까. 벌레 자식아? 누가 누구더러 벌러래? 아무것도 못하죠? 죽어버렸죠? 이제 누가 벌레지? 미확인 물약 큰 접시. 아 진짜 왜 그래 법사꽃 좀 줘. 아 법사꽃 좀 주세요. 아 혹시 나 이거 지금 그러면 이 전격마법 여기 책을 안 읽어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?
지능을 덜 찍어서 그래요. 단가? 잠깐만, 뭐야? 뭐 어디 더 있다는 거야? 아, 보수를 받아라니까 이게 깬 거구나. 나가면 되겠네요. 나름 괜찮았다. 달았어. 나쁘지 않았어. 보수 받자 가서. 그리고 오늘은 또 포인트 도박도 걸려있어서 늑대한테 이렇게 좀 안 죽을 수 있는 걸 또 괜히 깝죽거리다 죽으면은 또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잠깐만, 포인트 도박 건 사람들은 다 잠들었나 본데? 꽤 심해서 안 되겠는데 이거? 어? 1번이야 그렇다 쳐도 말이야, 2번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좀 괘씸한데? 아! 알겠습니다. 회장 동무가 남아있네요. 근데 사실 이대로 마을만 잘 도착하면 오늘은 도박은 안 죽는다가 될 것 같네요. 오늘 벌써 3시간이나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. 늑대가 어디 갔죠? 너무 무서워, 씨발. 늑대 어디 갔어? 뭐야? 어디 갔어? 아, 약간 그 바퀴벌레 발견했는데 잡을 거 갖고 오니까 바퀴벌레 사라진 느낌이야. 왜 안 보이는 거야, 더 무섭게. 뭐야 넌. 뭐야, 꺼져.
선생님, 이 미확인 철퇴. 감정 안 받을 겁니다. 누구 호구로 하나. 자, 갑시다.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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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씨, 방금 3 받는, 아쌍. 아, 어. 아, 방어력 3? 아, 방3이면, 그래, 무기 그거보다야 낫지. 그래. 뭐, 최악은 아니다. 실타래 안 팔았네. 발차기 잘 배운 것 같아요. 그죠? 발차기 나쁘지 않아. 밀어내는 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거 무기 지팡이 들고 있는 것도 이제 버릴까요? 그죠? 이거 하나 버리고 이제 이 자리 다른 거 무기 나오면 칸성비로 채울까?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. 은근히 쓸만해. 뭐야, 자러 갔어? 아, 거짓말하지 마. 일어나, 빨리. 뭐 들고 다니냐, 너 근데. 와우.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. 지도 쓸데없는데 팔자고? 좋은 생각입니다. 아니 글쎄, 그러니까 보상을 주셨어야지. 왜 어디가고 보상을 안 주는 거야? 네 잘못이야. 자리에 있었어야지. 동네가 좀 이상해, 여기.
지도 사실? 잠깐. 재고 채워놔라. 뒤진다 진짜. 아 짜다. 야, 그 다음에 여기다 돈 채워놔, 새끼야. 여긴 뭐야? 어? 나중에 현장에서 먹죠? 아이씨, 내가 저기 왜 들어갑니까? 어이없어, 씨. 마침 공복이긴 했네. 먹어서 없앴죠? 검문당에서 템 뺏기고 미래 들어가는 미래가 보인다고? 아 여우가족 훔친 걸 왜 들켜? 저 상자에 넣어놨는데 바보냐? 아유, 뿌듯하네요. 뿌듯합니다. 자! 이것도 저주라고 볼 수 있나? 안 되네. 아니, 왜? 훔친 거, 이거 도난도 저주인데 왜? 저주 해제해주지, 왜? 어이없어. 여기까지 합시다. 끝!